공부는 하려고 하는데 집중은 잘 안 되고 카페에서 공부하자니 나가긴 귀찮고 하지만 여기 클릭 한 번으로 카페의 소리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어떤가요? 마음이 좀 차분해지나요? 오늘 알면 할수록 재미있는 소음의 세계입니다. 우리는 아침에 눈을 뜰 때부터 밤에 잠들기까지 끊임없이 소리에 노출되어 있는데요. 이러한 일상 속에 우리의 뇌를 자극하는 소리가 있습니다. 바로 백색 소음, 즉 화이트 노이즈입니다. 백색 소음은 여러 가지 빛이 합쳐져 흰색이 된다는 백색광에서 이름을 따온 것입니다. 시험 기간이 되면 카페가 북적거리는 것도 이 백색 소음 때문입니다. 카페 내의 일정한 잡음이 집중력을 높여주기 때문이죠. 하지만 집에서도 이 백색 소음을 즐길 수 있는데요. 바로 유튜브에 백색 소음을 치면 다양한 상황의 소리를 접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말이죠. 최근에는 백색 소음과 같이 심리적 안정감을 준다는 ASMR 영상이 인기인데요. 다양한 롤플레이로 벌써 12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ASMR 방송 미니유 ASMR을 살짝 들어볼까요? 귀속을 살펴볼게요, 제가. 하다가 ASMR은 무엇일까요? 직접 미니유 ASMR의 유민정 씨에게 들어볼까요? ASMR이란 이제 뇌에 어떤 자극으로 인해서 심리적 만족감이나 진정 효과를 느낄 수 있는 어떤 현상을 말합니다. 가장 인기 있는 종류로는 롤플레이가 있고요. 아니면 뭐 먹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이팅 사운드, 아니면 두드리는 소리, 뭐 긁는 소리,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 귀 모양의 마이크를 통해 다양한 소리를 담는 ASMR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시작하게 된 계기는 제가 인터넷 웹서핑을 하다가 외국 유튜버들의 ASMR 영상이 소개된 걸 보고 이렇게 좋은 게 한국으로도 좀 있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제가 직접 만들게 되었어요. ASMR 저도 한번 참여해 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미니유 ASMR입니다. 안녕하세요. 지역문화 PD 홍승환입니다. 알면 할수록 재미있는 소음의 세계. 오늘 당신을 자극하는 소리를 찾아보는 건 어떨까요?